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전보 어렵게 흘러갔는데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대한민국 축구가 멋지게 황희찬이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포르투갈을 깼는데 각설하고 오늘 일요 경마 멋진 역전극을 한번 말로 홈런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각설하고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5, 7, 11 부산은 2, 3, 6 그 중에 6경주는 브리더스컵이죠.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오픈입니다.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3번마 내길의 길이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컨디션 좋다 코털. 코털이 뭐죠? 최범현이 애칭이죠. 최범현이. 오늘도 최범현이가 멋지게 말머리를 또 했는데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최범현이는 조철이 상당히 그 아끼는 좋아하는 그런 기수인데 조금 나이 먹었다고 좀 얼레벌레 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최범현이 자 어제 오늘도 보니까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혁 기수가 데뷔전에서 선행 가가지고 잡혔던 그때 당시 비볐죠. 선행 경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이 14조에서 문세영이하고 최범현이하고 필요할 때 불러다 태우죠. 자, 최범현이가 아마 3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선행 쏘고 나갈 겁니다. 외곽에 9번마 티즈인디도 있지만 자, 3번마 내길의 퀸 자, 요놈을 믿고 공략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9번마 티즈인디입니다. 티즈인디 얘가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티즈인디 직전 경주에 테이크뮤직이 선행을 편하게 뽑아놓고 다른 선행 마필들이 다 꼬꾸라지고요. 자 상범위의 티즈인디가 아주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쫓아오면서 꽃자리로 갖다 꽂았는데 자 이게 최저배당으로 간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이 3번마 내기내기는 인정하는 대가리인데 자 최근에 컨디션 좋은 최범현이 코털이 선행 간다. 선행으로 한방 쏘고 9번마 티즈인디가 빵 뚫리는 대길입니다. 현장에서 이거 완전히 꺾을 수도 있어요. 잘해야 방어만 해놓고 자 다른 놈 한 마리 조철이 또 째려놓은 한 마리 자 찍어먹기 한 마리 들어가는 자 오늘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이제 3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2세 오픈 3300만원짜리 상금이 걸린 2세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였는데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이기 때문에 노리는 달러박스 놓고 아나짜리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로 팔리는
하얀 왕자, 7번이죠. 대가리로 팔리는 7번 하얀 왕자가 조철의 눈깔에는 불안하다. 불안하다. 일경주에도 댁길이를 제가 불안하게 봤었죠. 아, 이경주요. 조상범위의 티즈인디를 불안하게 봤는데, 자,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예요. 7번 하얀 왕자가. 상대 마필들이 뭐별게 없어가지고 직전 경주 인기 9위 백판이었죠. 인기 9위 백판짜리가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대가리로 팔립니다. 아직까지 좀 겁도 많고 직선에서 좀 기대는 맛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로 갔었는데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오늘도 오수철이 뭡니까? 그 후반부 경주에 10번 뭐였죠? 1600 경주에.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장산 뭐죠? 장산. 역시 신인 기수입니다. 아직 뭐 오수철이가 14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응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그 시종일관 외곽에서 끌리고 마필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예 넘어가든지, 1600이면 돌자마자 코너 나오는 거 뻔히 알 건데, 차라리 땡기고 잡고 가야죠. 그거를 질질질질 끌려가더라고, 외곽으로. 자, 또, 7번 하얀 왕자도 또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인기 9위 백판짜리가 어부지리로 들어왔는데 대가리로 팔린다. 자, 달러 박스 한방 때려야죠. 요번 경주는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대가리 팔리는 하얀 왕자, 넌딱 죽었다. 넌딱 걸렸다. 코스 외곽으로 밀렸죠. 요번 경주 아마 외곽 게이트에서 밀려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졸전을 펼칠 가망이 많은 7번 마 하얀 왕자 이번 경주 뒤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있어요. 훈련도 잘 해놨고 뭐 이번 경주 승부 의지도 만땅으로 있는 놈 하나. 뭐 힌트를 드린다면 덩어리 좋은 포인 마필입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마음에 들고, 자, 과천 3경주 메인 승부. 외곽으로 밀려난 대가리, 하얀 왕자가 불안한 경주이기 때문에, 달러 박스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달러박스를 좀 공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1번 이너피스예요. 2역기수, 뭐 선행에 능한 2역기수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도 4.5kg가 늘었고 이거는 2역 기수가 요때 8월 20일 날도 좀 타봤는데, 선행이 밀리면서 졸전을 펼쳤죠. 직전 경주는 이동화 기수가 아주 야물게 붙어가지고, 외곽 2번매 붙어서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습니다. 이게 마필이 조금 끌리는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경주 1번 이너피스가 선행을 편하게 가려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근데 대가리가 팔려요. 자, 그래서 요번에 선행마가 뭐 드글드글합니다. 뭐 1번 이너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명진캔디, 5번 런던파워, 그다음에 7번 두성크래시, 9번 MJ타임, 12번 동서여걸 많죠? 일이 많은데 1번 게이트 물론 잘 받았어요. 1번 게이트 잘 받았는데 이거 대가리 팔리는 거 불안하다. 부담 중량 4.5kg
병합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선행을 못 가는 인오피스는 불안한 인기일이다. 불안한 인기일이다. 자, 그럼 우리는 달러 박스. 자, 조철이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8번 마 샤인 홈입니다. 42조 마필. 승분전을 맞긴 합니다만은,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차라리 외곽이 더 좋은, 거기에 또 돌아온 문세영이까지 기승을 하고, 데뷔전에서 같이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자, 이 8번 마, 샤인 온 미, 선행 경합과 관계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겸한 8번 마, 샤인 온 미를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이너피스는 배팅권에 가져가지만, 자, 요 이너피스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챙겨가는, 자, 오경주,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아,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배당도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언제 7경주, 11경주 두 개, 메인 승부 남았죠? 자, 과천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쌍복 대가리 놓고, 한구라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3번 마 드래곤스타. 이제 승군전을 맡기는 합니다만은, 드래곤스타의 하이그랜드 한 열몇 배짜리 우리가 먹었죠. 아마 제가 요 위에다가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써놨죠. 아마 대상 경주 한두 개쯤은 먹고 상위군에 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편성, 드래곤스타 뭐긴말할거 없이 그냥 대가리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문세영이의 금빛마가 인기 1위가 맞냐? 제가 달러박스로 승부를 하면서 드래곤스타를 놓고 했죠.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문세영이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뭐 3번 게이트 부담 중량도 소폭 500g이라도 줄었고요. 승군전이지만 관계없다.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3번 마 드래곤 스타를 놓고요. 이 7번 마 영웅대마라는 마필이 직전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요게 또 최저배당으로 가는 아주 아리가또 땡큐죠. 자, 드래곤 스타가 대가리가 팔리고 영웅대마가 박자 맞춰서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번 마 드래곤스타는 대가리 인정하면 되겠는데, 이 7번 마 영웅대마도, 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요. 더군다나 직전 경주에 이 영웅대마는요, 아주 최적 전개로 경주가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마루마가 앞선 전개를 하고 임다빈이가 아주 편한 전개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요거 영웅대마를 깰놈. 자, 몇 마리가 있어요. 빈체로킹, 5번 그마시크, 6번 브이킨, 8번 논스톱이닝, 9번 은혜파도까지. 9마리 출주지만은 영웅대마 말고도 대여섯 마리가 꼬랑지가 달러박스가 있다. 자, 이거 다 가져가면 돈안 되죠. 때리고 바치기. 때리고 바치기 구방으로 요건 정리가 될것 같아요. 대신 7번 마 영웅대마는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뭐 배당이 한 3배나 3.5배 정도. 자, 요 정도 나오면 본전으로 그냥 바치고 갈 수도 있고, 만약에 3배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정없이 그냥 꺾어버려야죠. 틀릴 때 틀리더라도. 3번 마 드래곤스타 놓고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 놈. 짭짤한 배당으로, 얄얄한 배당으로 한 놈이 숨어있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때리는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11경주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40 가지고요. 야, 요게 달러박스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1등급 1200이죠. 아주 순발력 있는 놈들 싹 다 나오고 흥미진진한 그런 경주인데요. 조철이 좋아하는 1200경주예요. 자, 요번 경주가 1군 1200입니다. 6번마 라온 탑맨을 위시해서 뭐 1등급에서도 역시나 라온 시리즈답게 머스킨맨 자마답게 자, 이 손천수 회장 라온 탑맨 역시나 강대가리가 팔리고요. 자, 그 다음에 8번마 큐피드 가이가 택길이에요. 자, 이게 지금 2연속 입상이에요. 2연속 입상 1200에서 자, 당연히 6번 8번이 택길이가 팔리고 택길이로 들어오면 빨갱이 산 사람들 좋아하죠. 조철이 이거 장담하건데 뭐 손가락 건다 이런 말은 장난하는 거고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6번 8번에 맞고는 들어올려면 할아버지다. 이 6번 8번에 맞고는 진짜 들어오기가 힘든 조합이다. 6번 8번에 맞고는 왜냐 얘네들 둘보다 장뼈가 굵은 1200 도끼블레이드 몰피스 이스트제트 마스크 매니어로 클리너 베피 그죠? 이 많은 마필들이 전부 1200에서 한 가닥 하는 놈들입니다. 1200에서 이거를 6번 8번이 들어온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제가 사전 인기도가 이렇게 딱 있는 거 보고 조철이 대가리 보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6번 8번 보다는 이번 경주 조파에서는 얘가 저는 쌍승시까지 온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 요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자 마지막 11경주 뭐 긴소리 할 거 없이 이거 아마 조철의 달러박스가 분명히 쌍대가리 때리고 날라와서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 목이 또 쉬어갖고 자 이제 부산 경마 236 가겠습니다. 부산 236 자 오늘 일요일날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일요일날 밑줄 쫙 긋고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2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236인데 2경주와 6경주예요. 자, 요거 2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송경윤이의 2번만 날라. 말 이름이 참 희한하죠. 네.
제가 요 위에다가 인기 1위 날라간다라고 써놨어요. 뭐뭔 뜻인지 알겠죠? 이게 뭔 인기 1위예요? 직직정경주의 사바라는 마필이 대차로 이겼죠, 대차로. 근데 이 사바가 어땠어요? 승군전에서 또 찌그러졌어요. 이 대차로 2착을 했던 게 날라입니다. 당연히 직전경주 부러지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판때기가 지글지글하다 보니까 얘가 대가리로 팔리더라고.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거? 얘가 대가리로 팔려요. 이게 얼마나 땡큐냐고. 까딱하면 이거 3착에도 못올 수도 있는 마필이 2번만 날라가. 자,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힘이 딱 차가지고 조금 더 요거보다 센 편성에 들어갔어야 되는 한 마리가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 바람에 배당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예요. 노리는 말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있는데 2번만 날라는 현장에서 잘해야 받치기로만 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짭짤한 중배당 분명히 갖다 걸릴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분명히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다음에 연타로 부산 3경주예요. 우리가 부산 2경주 다음에 바로 아마 과천 5경주가 우리 A급 승부예요. 아까 문세영이의 샤이노미 놓고 때린다 그랬죠. 승부처가 연타로 3개가 걸려 있습니다. 부산 3경주까지 싹 잡아볼게요 한번. 자, 부산 3경주는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조용히 우리끼리 먹자고 제가 여기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니 오늘 조철의 눈이 이게 일요경마는 눈이 잘못된 건지 이게 사전 인기도가 현장에서는 또 글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 사전 인기도를 대부분 비슷하게 배당판이 흘러갑니다. 90% 이상. 자, 이 아일러브 한센이 또 대가리가 팔려요. 이거 조철이 아일러브 한센 9월달인가요? 노려서 한번 찍어 먹었죠. 이거 그렇게 센말 아닙니다. 또 출주 공백도 있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대가리가 팔려요. 뭐 병이 있어서 공백은 아니지만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이 10번마 썬더크라운이 빠릅니다. 그죠? 썬더크라운이라는 마필도 루키 스테이크까지 나갈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자 과연 8번마 아이 러브 한센이라는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 이것도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담보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거기다 외곽으로 밀렸고요. 충분히 거기다 1400 경주거리 경험은 한 번은 했습니다마는 1400에서 짧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이 8번마 아일러브 한센인데 이 아일러브 한센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주행심사는 잘 받고 나옵니다. 주행심사는 잘 받고 나왔는데 뭐 주행심사도 전부 다 애들하고 뛰었죠. 센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거 딱 걸렸는데 직전 경주에 얼레벌레 안 가고 놀았던 놈한 놈이 요번 경주에 숨어 있다. 배당을 모르고 올수 있는 달러박스가 또 숨어 있습니다. 요번 경주 조철이 여러분들께 멋진 한방 또 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인기 1위가 조철이 눈깔에 불안한 마필들
상당히 많은데, 뭐 조철의 눈깔이 이게 동태 눈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오늘 일회경마 멋진 예상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장 예상 요것도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오늘 제가 예상을 하면서 많이 바람을 좀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절대 바람이 아니고 오늘 일요 경마 뭐 금요일 토요일 경마에 관계없이 조철이 뭐 예상가 20년 넘게 하면서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수도 없는 부침이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느낌이 좀 오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숨김없이 그냥 표현합니다. 물론 경마는 하늘만이 아는 게임이라고 하죠.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여러분들께 일요 경마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바람 너무 잡았다가 이 새끼가 바람 잡는다고 또 욕하시는 분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결정타, 부상 경마 결정타를 한구라 안겨드릴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브리더스컵입니다. 대상 경주. 대가리 상금이 3억 5,750만 원. 야, 한구라 할만하죠. 자, 이번 경주 승부는 뭐냐? 자, 이 5번마 판타스틱 킹덤이죠. 이 5번마 판타스틱 킹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걔도 알고 그죠? 이건 뭐 판타스틱 킹덤 설명하려고 이번 경주 메인 승부 잡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경주 거리도 1,400으로 늘었고 선행마 필들이 안쪽에 1번 썬드래곤이 좀 신경 쓰이죠. 상당히 이것도 빠른 마필이고. 외곽에 이 16번마 초이스런이라는 놈도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죠? 거기에 뭐 13번 몬스터 파워 같은 것도 빠르고. 하지만 5번 판타스틱 킹덤은 대가리다. 이거 부러지면 못 맞히는 거죠. 그죠? 야, 이거 놓고 사고 혹시나 얘 부러질까 봐얘 빼놓고 사고 그거 맞히면 뭐 합니까?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필가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가의 마필. 자, 5번마 판타스틱 킹덤은 대가리인데 요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과연 요놈을 놓고 어떤 놈에다 때릴 거냐? 만약에 6번마 즐거운 여정을 때릴 거면은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끝내야 되죠. 그죠?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대끼리도 한방 때려 먹을 배당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세 방을 가야 되면은 즐거운 여정이 꺾여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어떤 예상이 될지 이미 조철의 대가리 속에는 한방 막권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브리더스컵 5번마 판타스틱 킹덤을 놓고 한 방으로 아주 깔끔하게 한 방으로 때릴 자신이 있으니까.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닙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빠따질 하시는 분들, 돈질 좀 하시는 분들. 자, 요거, 브리더스컵, 조철하고 한 방, 시원하게 갔다 한방 때리자고요. 아마,
제가 이 두놈 땡땡으로 예고 드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두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에 관계없이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호 경마 오늘 과천 부산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자, 과천 2, 3, 5, 7, 11, 부산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속 부탁드리는데요. 당일날 아침에는 좀 혼잡하니까.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호 경마 좀더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